소매물도와 연결된 등대섬은 통영 8경 중 한 곳. 하루 두 번만 열리는 바닷길을 건너야 등대섬에 오를 수 있습니다. 소매물도의 비경을 즐기려는 관광객은 등대섬 반대쪽 마을에서 출발합니다. 마을이래봐야 지금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. 가파른 언덕길 오르내리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.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모든 걸 잊게 만듭니다. 날씨가 더운데 바닷바람 때문에 일단 시원하고 상쾌해서 너무 좋았고요. 예. 등대섬 그 바닷길 경치가 너무 좋았어요. 바닷길도 열려가지고요. 네, 등대섬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바다나 이렇게 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날씨가 좋아서 전망이 좋네요. 전망도 좋고 그랬어요. 멋진 남해의 비경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100년을 밝혀준 등대. 남해에 빛나는 보석섬이라는 애칭이 소매물도에 아깝지 않은 이유입니다. 최근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여행지에서 빠지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소매물도입니다. 매년 50만 명 이상이 이 섬을 찾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정작 소매물도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소매물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? 소매물도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. 계속되는 폭염, 빗방울을 구경한 지 오래입니다. 펜션 주민들이 아침부터 분주합니다. 예약을 안 받고 있습니다. 물이 없다 보니까는 예약을 못 받으니까는. 식당도 함께 운영하는 여주인도 덩달아 걱정입니다. 식당을 사나요? 왜? 근데 물 쓰는 문제. 물 어떠세요? 지금 상태가 어때요? 지금 상황. 지금 저희 지금 지하 탱크가 다 비었어요. 최대한 아껴야 됩니다. 다행히 오후에 시에서 물을 실은 배를 보냈습니다. 얼마나 돼요? 양이? 80분. 80분. 오늘 이렇게 호수로 연결해서 빼주는 양도 한 80톤 정도 돼요. 일단 마을 입구 물 저장소에 30톤의 물을 내렸습니다. 나머지 40톤을 다른 저장소에 내리려는 순간. 물을 올린다고 빨리 가지 마세요. 왜 올렸길래 물을 갖다? 이 동네 물을 갖다 왜 당신들이 또 물을 혼자 쓰고 물을 갖다가? 이 물을 왜 어디다 올리기란 말이야 이 물을? 이 물을 계속 그만 하지 말고 요요요더만 40 계속 70 돈을 가지고 와서 살펴 버리는데 그러니까 한번 요것만 봤어. 소리 그만하고 네 일이 나 잘 봐라. 저 배만 날 지키라. 저기 가서 배만 날 지키라. 배나 그때 하다 어디 쓸래 하고 있는 우리 펜션 운전하는 물 왔다가 무슨 사람 가서 가게 잡았어. 점점 방송 불가 수준의 욕설이 난무합니다. 여 됐나 나와. 아이고 몸싸움 직전까지 간 두 사람 무슨 일로 다툰 걸까? 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주민들 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 물어보잖아요. 여기 주민들 쓰고 선물로 쓰는 사람 누가 물어보잖아요. 나 이 친구 손가락 당할 텐데 지금 자린다니까 손가락. 저 배가 가다가 무거우니까 바다 버립니다. 너무 40톤이란 물이 빨리 나가죠. 그럼 40톤이랑은 저기 8통입니다. 그죠? 8통 같으면 이 주민들이 쓸 수 있다 이러면. 마을 공용 식수 저장소는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. 양내지 그건 내가 방식 봐보세요. 그 사진 그러니까 재작년 그렇죠. 그때 가가지고 이거 뽑았던데 방식하고 그래갖고 그때부터 물을 아예 한 방울도 지금 물이 못 바꾸는 게. 그 우리 빗물 받아 쓰고 있는 게지. 새벽에 올라서 물 틀어서 쭉 다 빼버리고. 그래서 서로 상륙하고 치고받고 해서 그런 거 있네.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 복귀 들고 와서 고쳐버렸어요.
밸브가 두 개나.